초급등주의 안전한 매수 급소 자리를 연구해서 알려드리는 이데일리온 급등매매 전문가입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이 지금 확대 기대감에 연일 뭐 지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일 것이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리튬 이온 배터리 글로벌 공급량이 올해 687기가와트시에서 2030년까지 2943기가와트시까지 약 4배 정도 급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전체 배터리 시장의 약 95% 이상을 리튬 이온 배터리가 이제 차지한다는 얘기죠. 산자부가 전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했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니켈, 그리고 니켈을 비롯해서 배터리 핵심 강물들 있지 않습니까?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이제 투자 확대를 하기로 이제 협의를 했는데요. 향후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되면 인도네시아의 어떤 전기 이륜차에 맞춰 협력의 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하면은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라는 거죠. 인구가 약 2억 7,75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장을 점령하는 그런 어떤 그런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지난주 정부에서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 이렇게 네 곳에 2차 전지 관련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을 했죠. 그 네 곳에 2030년까지 약 30조 1,000억 원이라는 대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난 강의 시간에 언급드렸던 초급등 기법들이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이 어떤 모습으로 상승을 했는지 지금 오늘 12강째인데요. 12강 강의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현재 자막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접속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 급등매매하고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노란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지금 2차 전지 시장의 종목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관련 기업들이 100여 개 종목이 넘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가는 종목만 가더라. 지난 강의 시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던 그 포스코 관련주들. 지난 강의 시간에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지난 강의 시간부터 계속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에코프로. 그죠? 근데 오늘은 또 LS 관련주 그룹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LS 관련주 한 네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상장된 종목에 LS 그룹주가 한 네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들을 이제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 놓으시고 급등 매매가 여지껏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어떤 그 매수 급소 포지션 그런 자리가 나오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지만 초급등주로 안전하게 매수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12강째인데요. 지난 초급등주는 보통 11가지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강의 시간에 이제 FNF 기법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 초급등주를 보면은 바닥을 탈출하는 종목이 있고 풍선 기법으로 가는 종목이 있고 윗꼬리 기법,
뭐 여러 기법들이 있는데 자 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시총이 50조가 넘는 포스코 홀딩스가 이 FNF 기법까지 만족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과연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런 급등매매 초급등 기법들을 만족을 했을 때 지난 일주일 동안에 어떤 상승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급등주 풍선 기법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야,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자, 일단은 이런 저항선하고 보통 이 하단 라인을 우리는 지지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항선하고 지지선 나이에서 주가가 꿈틀거리던 주가가 어느 날 저항선을 뚫고 나오는 1차 상승을 하잖아요. 자,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볼린저 밴드가 이런 커다란 풍선 모양을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주가가 어떤 캔들이 이 풍선 통로의 상단에 위치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은 초급등주를 굉장히 안전한 매수 포지션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런 풍선 모양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이거는 일봉상의 볼린저 밴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모양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 놓고 나서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한번 보자고요. 방금 전에 어떤 풍선 모양 1차 상승 이후에 나온 그 풍선 모양의 모습이 어디서 보이죠?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지난 한 5월 달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처음 5월 2일부터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죠. 자, 5월 달에 이게 4월이고 4월에 이미 1차 상승을 하면서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커다란 풍선 모양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풍선 기법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5월 달에 이 통로 상단에서 자, 주가 캔들이 형성이 돼 있을 때 매수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추천을 드렸던 단가가 3만 원이고요. 그 종목이 5월 달에 약 보름 동안 저는 횡보 모습을 보이면서도 하단에 내려왔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단에 내려왔던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이미 1차적으로 대량 매집을 한 이후에 자리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급등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런 풍선 모습을 보이는 이 구간에서는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고 자,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고 이런 통로에 나오는 이 자리에서 꾸준히 매수에 동참을 하신다면은 자, 어저께 상한가까지 갔죠? 6만 6천 원이라는 놀라운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제가 말씀드렸던 추천했던 단가가 3만 원이었는데 전일 종가 기준으로 120%나 놀라운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한 12% 정도 추가 상승을 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저런 매집을 풍선 기법 안에서 꾸준히 매집을 하면서 주가가 특별한 하락 이탈 없이 이렇게 끌고 온 종목은 굉장히 강한 테마라는 거예요. 자, 강한 테마이기 때문에 이런 기법들로 저런 매집을 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유심 있게 잘 관찰하셔야 되고 오늘 LS 그룹 관련주 네 종목이 급등을 했는데 바로 이 자리라는 거죠. 자, 이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내일도 LS 관련주들이 급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급등주를 추격 매수하는 거가 되고 자, 여러분들은 LS 관련주 네 종목을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 놓으시고 이런 안전한 매수 구간이 왔을 때 매수에 동참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12강째인데 이후에 13, 14강째에 아마 LS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 시간에 11강에서 설명드렸던 포스코 홀딩스죠. 자,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드디어 코스피 시총 4위에 안착하는 놀라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시총이 50조나 넘어가는 종목도
처음에 누군가 세력들이 이 종목을 매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지난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포스코 홀딩스죠? 자, 이런 모양을, 풍선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자, 풍선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자, 통로가 나와요. 이렇게 통로가.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포스코 홀딩스를 이 풍선 안에서 뭐 샀다 팔았다 해봐야 그렇게 큰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모양을 만들 때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 놓으셨다가, 자, 통로가 나오는 구간에서, 자, 주가의 캔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죠? 상단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상단에. 하단으로 내려오질 않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포스코 홀딩스가 어떤 급등할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들어오죠. 자, 이 자리가 바로 포스코 홀딩스를 매수할 수 있는 급소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41만 원이라는 거죠. 자, 그 41만 원짜리가 오늘 전일 종가 기준으로 약 5-60% 상승을 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한 뭐 7-8% 상승을 한 것 같은데, 자, 5-60% 상승한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매수 급소 자리는 여기였다는 거예요. 41만 원. 근데 지금 전일 종가 기준으로도 이미 64만 원이나 돼 있다는 거예요. 지난 11강에서 포스코 홀딩스를 설명을 드리면서 특별히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난 화요일이 이날인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만약에 하셨던 시청자분들이 계셨다면은 굳이 팔 자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들고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 주에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포스코 그룹주에 보면은 또 다른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과연 이 종목들이 지난 강의 시간에 포스코 홀딩스를 설명을 드리면서 다른 그룹주들도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제가 언급을 드린 바 있는데요. 자, 포스코 퓨처엠을 한번 보자고요. 자, 서두에 설명을 드렸던 어떤 그런 풍선 모양을 만들어 놓은 시기가 어딘가 한번 보세요. 이게 6월 달이에요. 6월 달에 포스코 퓨처엠이 이런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목 검색을 하시다가 포스코 그룹주들이 잘 가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의 어떤 모습을 봤더니 이런 커다란 풍선 모양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 두시라는 거죠. 그래 놓고 이런 통로가 나오는 자리에서 꾸준히 통로의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역시 이 포스코 퓨처엠을 매수할 수 있었던 자리는 40만 원대였다는 거죠. 그 40만 원짜리가 지금 약 54만 원. 일주일 만에 놀라운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급 등주를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 매수할 수 있는 급소 포지션은 바로 풍선 모양이 있는 종목의 통로 상단에서 모아가면은 급등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풍선 기법은 주식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든가 보통 우리 주린이라고 하는데 주린이들도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초급 등주 매매 패턴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자, 포스코 엠텍도 보자고요. 포스코 그룹주의 실질적인 수혜주들은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죠.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그 재료, 2차 전지 재료에 직접적인 수혜는 있지 않지만 그룹주들이 다 같이 가니까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 강의 시간에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부 이런 풍선 모양을 만들어 놨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모습이었죠. 자, 그 자리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은 그렇게 큰 그 수혜주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하단으로 빠져 있었다는 거죠. 이 하단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 종목이 다른 그룹주 대장주들이 잘 가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상단에 안착하는 거래량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은 벌써 20, 30% 수익이 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포스코 그룹주 중에 또 하나 있죠? 포스코 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커다란 풍선 모습을 그렸어요. 자, 그리죠? 자, 그러면서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통로 상단, 그죠?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이 6만 원에 매수를 하실 수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단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별로 없었죠? 자, 여지껏 1강부터 계속 제 강의를 시청하셨던 분들은 자, 이 포스코 스틸의 매수 급소 자리, 요 자리 6만 원에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종목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6만 원짜리가 전일 기준으로 지금 88,700원까지 상승했죠? 약 40%? 40에서 약 50%라는 놀라운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포스코 스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기법이 적용이 됐잖아요. 자, 이런 커다란 풍선 모습을 그리면서 통로 상단에서 지금 거래량이 들어온 거 하나. 그러니까 풍선 기법이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거는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두 번째 풍선 기법 더하기 플러스 윗꼬리 안착 기법인데 여기서 한번 누군가 거래량을 매집을 하면서 윗꼬리를 발생시켰잖아요. 자, 윗꼬리가 나왔을 때는 저 윗꼬리를 기준으로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 윗꼬리를 기준으로 라인을 하나 걸어놓고 자, 윗꼬리 종가, 시가를 기준으로 또 라인을 거는 상태에서 그 안에 안착하는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바로 윗꼬리 안착 기법.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 윗꼬리에는 누군가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한 달 전에 이 종목이 전일 급등하고 이날까지 급등하다가 누군가 수익 실현을 많이 하면서 발생된 게 이제 윗꼬리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 종목이 급등하니까 쫓아가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는 거죠. 근데 주포들은 저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했죠. 그러면서 발생된 게 윗꼬리인데 저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주식을 비중을 다 받아내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는 두 개의 기법이 동시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패턴으로 갈 수가 있었던 자리예요. 그죠? 6만 원 자리가. 그래서 그 종목이 두 개의 기법을 적용했던 포스코 스틸이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이런 놀라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포스코 DX 역시 마찬가지죠.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약 4월 달에 이미 급등을 한 차례 했었죠. 4월 달에 급등을 한 이후에 워낙 이격도를 많이 벌려놓다 보니까 조정도 굉장히 깊었지 않습니까? 5월 달 내내 이제 조정을 보이면서 무슨 모양을 그렸죠? 5월 달 내내 조정을 보이면서 풍선의 이격도를 완전히 붙여놨죠? 자, 완전히 붙여놓은 상태였어요. 그 자리에서 지난 2월 초에 거래량이 실금실금 들어왔었다는 거죠. 그 자리가 12,000원 자리인데 여기서 무려 약 200%라는 놀라운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포스코 DX라는 종목이 일단은 4월 달에 1차적인 급등을 할 때 여러분들은 추격 매수에 가담을 하지 말고 이런 종목은 기다렸다가 이런 이격도를 좁히면서 이런 풍선 자리, 통로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매수하면은 이런 놀라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풍선 기법들은 주식 주린이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급등 자리에서는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미 200%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 또다시 어떤 자리를 만드는 포지션이 나올 때까지 이제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자, 삼화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지난주죠. 10강이니까. 지지난주에 HTS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
HTS가 아니라 참 칠판으로 강의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이 사마알미늄이 작년에도 급상승이 있었고 올 상반기에도 굉장히 많은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이 이런 풍선 모양의 모습을 만들고 있었다고 시가에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날이 이제 그 지지난주 화요일인데, 자, 지지난주 화요일에 풍선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를 하셔도 된다고 했던 자리가 11만 원대였죠? 제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11만 원이었고, 지금은 오늘도 한 4%인가 5% 상승해가지고, 전일 기준으로 16% 상승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해도 된다고 말씀드린 자리에서 20%를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현재. 자, 사마알미늄도 계속 추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죠, 여기서? 지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매수 급소라고 말씀드린 자리는 11만 원이었고, 자,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이미 6월 달에 급상승을 하면서 윗꼬리가 한번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윗꼬리가 발생을 하면서 누군가 수익 실현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자, 저는 윗꼬리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라인을 거놓고 종가 기준을 지지를 받는 자리가 올라오는 자리가 매수 급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자, 저 윗꼬리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전일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늦게 봐가지고 여기서 못 샀는데 하면은 만약에 어제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윗꼬리 안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마알미늄을 매수를 하셨다면 오늘 이미 수익이 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 지난 강의 시간에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제 몇 강의를 거치면서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에코프로는 2차 상승하는 시점이 6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 60만 원짜리가 이미 100만 원을 돌파했었고, 자, 지난주에 100만 원을 살짝 조정을 보이는 구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 강의에서 100만 원은 그 가격 지지선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기준에 근접했을 때 매수하면은 또 다른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이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에코프로가 그 100만 원에서 무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약 34%라는 놀라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10만 원부터 130만 원까지 와 있지만 이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매수 급소 자리가 나오면은 매수를 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자리를 제가 이제 급등매매 전문가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풍선 기법은 이제 보통 보면은 자, 이런 모습이잖아요. 자, 풍선 기법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통로 조정 이후에 통로 상단에 왔을 때 매수를 하면은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종목은 이 풍선의 2분의 1 반을 기준으로 이 자리에서 이제 변곡점을 발생해서 이 자리에서 2차 상승이 나오는 종목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혹시?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 FNF 기법이 나오는 거예요. FNF 기법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월초부터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1차 급등을 하잖아요. 자, 이게 월초예요. 첫째 주, 둘째 주. 그러면 월봉하고의 그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평선하고 월봉 캔들이. 그러면 이 종목은 1차 상승을 월초부터 했기 때문에 월 말까지는 기간 조정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 월봉이 나올 때쯤에 이제 2차 상승을 나오는 게 그 기법이고요. 풍선 기법이고. 근데 풍선 기법의 반을 기준으로 여기서 이제 변곡점에서 2차 상승이 나오는 거는, 자, 어떤 종목이 이번에 어떤 B라는 종목이 특정한 이슈가 발생해서 1차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이 발생된 시점이 어떤 해당되는 월 셋째 주, 넷째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1차 상승을 하고 나서 바로 월봉이 바뀌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풍선까지 안 가고 바로 2차 상승이 어떤 변곡점에서 2차 급등을 하더라는 거죠. 그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초급등지 변곡점 기법은 어떤 풍선이 통로의 반을 기준으로 5일선하고 11선 사이에서 캔들이 발생을 하다가 특별한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특별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5일선에 안착을 하면 여기서 2차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를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수페타시스는 이미 여기, 그죠? 만 원대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만 오천 원, 칠천 원대에서 변곡점 자리, 매수 자리, 2차 매수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지난주 강의 시간에, 음봉이 나오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온다. 여기가 3차 매수 자리. 그리고 5일선과 11선을 완전히 붙여놓은 상태에서 변곡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죠. 여기가 4차 매수 자리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고요. 거기서 이미 약 30%에서 40%가 상승을 해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지난주에 5일선과 11선을 붙여놓으면서 음봉 캔들을 휘어감는 양봉이 두 개나 나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수페타시스를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그 다음날 15%라는 수익이 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단타 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법을 잘 활용하시면 그렇고, 자, 이 자리에서 바닥에서 만약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특별히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만 원에서 매수한 거를 4만 원까지 들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TCC 스틸이죠? 자, 지금 2차 전지주가 뭐 양극재, 음극재, 뭐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TCC 스틸은 뭐죠? 그 배터리를 만드는 그 양극재, 음극재를 포함하는 그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자, TCC 스틸을 한번 볼까요? TCC 스틸도, 자, 최근에 이런 풍선의 모습을 그렸는데, 지금 최근에 급격히 상승에 있어서 풍선이 약간 약하게 보이는데, 이 앞에서 보면은 풍선이 앞전에 보셨던 그런 모습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통로가 나오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자, 상단에서 누군가 계속 양봉 캔들을 구성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단으로 내려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TCC 스틸을 매수할 수 있었던 급소 자리는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자리였다는 거죠. 거기서 이런 놀라운 상승, 약 7만 원까지 가는 약 90%나 상승을 하는 놀라운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지껏 저희한테 배우셨던 급등매매 전문가한테 배우셨던 어떤 풍선 기법을 잘 활용만 하셨다면은 TCC 스틸 역시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해 나가시고 있었다는 거죠.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인텍 플러스 이제 반도체 종목인데, 자, 요 종목은 반도체 종목은 지난 강의 시간에 변곡점 기법으로 상승한다고 설명드린 바가 있고요. 변곡점 기법은 결국은 계산식 상승 기법이라는 거죠. 5일선과 11선을 완전히 붙여놓은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올 때 매수. 그럼 한 2, 3일간 수익을 주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5일선과 11선의 변곡점을 이격도를 완전히 좁혀놓고 거래량이 들어오는 자리. 그 자리에서 매수 두 번째 매수 급소가 이제 3만 2천 원이었는데 거기서 이런 수익을 주는 자리가 이제 변곡점 기법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최근에 보면은 또 다시 한번 지금 변곡점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뭐 거의 보합 수준에서 종료가 된 것 같은데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이 칠판 강의 이후에 설명을 드리는 HTS 강의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쉬셨다가 HTS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HTS 강의를 이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도 2022년도에는 굉장히 장세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올해 2023년도로 들어서면서 굉장히 많은 테마 종목들이 순환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순환매가 과연 그 다음 순환매는 어떤 테마가 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미리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접속을 하셔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이 급등매매하고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그 노란톡 무료방에서는 제가 오늘 발생되는 그 이슈 종목들이 여러 가지 테마군들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먼저번에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풍선기법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아니면 변곡점으로 가는 그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참석을 바라고요. 물론 삼화알미늄, 먼저번에 칠판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삼화알미늄도 마찬가지로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드린 바가 있고요. 노란톡방에서 만약에 그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약 열흘 만에 20% 수익이 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HTS 강의를 이어갈 텐데요. 자, HTS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지껏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한 섹터가 뭐라고 그랬죠?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AI 의료 솔루션 관련주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AI 의료 솔루션 관련주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루닛이라는 종목을 설명드린 바가 있었고요. 루닛이 6만 원짜리의 이제 풍선기법 통로 상단 자리에서 제가 추천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종목이 무려 18만 원까지 가는 놀라운 상승이 있었고요. 자, 오늘도 그런 관련주들이 어떤 자리에서 풍선기법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변곡점 기법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우 하이텍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성우 하이텍 하면은 그 자동차 부품주 관련주잖아요. 실적이 굉장히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근데 이미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초 상반기에 1차 급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9,000원짜리가 16,000원까지 가는 60%라는 놀라운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자, 앞전에 칠판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나요?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성우 하이텍이 1차 급등 상승을 했던 시기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7월 딱 시작하자마자 성우 하이텍이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월봉이 이평선하고의 어떤 이격도가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성우 하이텍이 7월 달에 첫째 주, 둘째 주에 이미 급등을 했기 때문에 셋째 주, 넷째 주까지 또 한번 상승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 얘기는 변곡점 자리에서, 자, 요 변곡점 자리에서 거래량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죠? 변곡점 자리에 거래량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우 하이텍을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 관심 종목에 편입해 놓고 기다리셔야 되겠죠? 자, 7월 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 달 이제 이번 한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 화요일부터 8월 달이 도래를 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성우 하이텍은 이미 7월 초부터 급등을 했기 때문에 변곡점 자리에서 또 한 번 2차 상승을 시키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종목이다. 그 얘기는, 자, 풍선기법을 만들어 놓고 8월 초나 8월 첫째 주, 둘째 주에 풍선 통로 자리를 만들겠다는 세력의 의지가 이 차트에 드러나 있다는 거죠. 아셨죠? 성우 하이텍은 그렇고, 자, 반도체 종목 마찬가지로 한번 볼까요? 유니캐스트인데, 유니캐스트 역시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급등했던 자리는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죠. 만 원짜리를 이 종목 역시 60%라는 놀라운 급등을 시키면서 이격도만 벌려놓은 거죠.
자, 풍선 통로 상단하고 하단에 이격도만 벌려놓은 상태에 있어요. 근데 앞전에 성우 하이텍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자, 거래량은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들어와 있어요. 자, 성우 하이텍을 위해서 보시면, 7월 초에 대단한 엄청나게,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 종목 역시 변곡점 자리에서 안 가는 이유는, 자, 7월 초에 이미 급등이 6월 말부터 7월 초에 이미 60%라는 놀라운 상승을 해놨기 때문에, 7월 달에 변곡점에서 2차 상승을 시키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격도가. 자, 그러면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7월 말까지 어떤 풍선의 모습을 만들어 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니캐스트 역시 관심 종목에 잘 편입을 해놓으시고 8월 초쯤에 풍선 통로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을 만약에 보인다면은 이 종목으로 반드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유니캐스트 역시 관심 종목으로 잘 편입을 해놓으시고요. 자, ISC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풍선 모양이 커다란 모습이 보이시죠? 볼린저의 어떤 상단과 볼린저의 하단이 이렇게 일정하게 어떤 찌그러짐 없이 이런 커다란 풍선 모양을 만들고 있었잖아요. 자, 이런 커다란 풍선 모양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통로가 나와요. 통로가 나오는 시점에 이런 거래량이 들어올 때, 그죠? 지난 강의 시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제 5만 2천 원에서 5만 6천 원 사이, 요 자리가 매수 급소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자, 근데 갑자기 뺐죠? 야, 이날은 이제 지난 강의 시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14년 만에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고 발표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세력들이 일단은 눌렸다가 잠시 뺐다가 그 다음날 바로 돌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돌리죠? 결국은 이 ISC라는 종목을 이 앞전에 6월 초쯤에 이미 풍선기법으로 만들어놨고 2차 급등을 시키기 위한 어떤 포지션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사이에 매수를 하고 있었다면은 자, 10만 원까지 약 90%라는 놀라운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7월 12일부터 지금 오늘 종가가 7월 25일인데 자, 오늘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죠? 자, 그 얘기는 이 종목이 풍선 자리를 이번에는 안 만들고 자, 5일선하고 11선을 이렇게 좁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자, 그럼 이 종목은 요 자리에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변곡점 기법으로 상승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5일선에 안착하면서 지금 거래량이 실려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오늘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수목금날 잘 보시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위치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역시 어디서부터 상승을 했죠? 자, 여러분들. 자, 잘 보세요. 풍선이 아까 칠판 강의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풍선 모습이 딱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처음에 그 한미반도체가 급등했던 자리는 이제 3월 말이었어요. 3월 말이다 보니까 말에서 4월로 이어지는 그 구간에 바로 급등을 안 시키고 자리를 만들고 있었죠. 자리를 만들면서 이 종목 역시 풍선 통로 상단, 지금 현재 노란색 음영 자리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 상단에 지금 계속 캔들이 머물러 있잖아요. 2만 원대에. 자, 제가 한미반도체 역시 2만 원대에 계속 모아가시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자, 거기서 화면을 좀 줄여서 볼까요, 이제? 자, 그 2만 원대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를 계속 꾸준히 하고 계셨다면은, 자, 지금 얼마죠? 이미 100%라는 놀라운 수익을 이미 달성하고도 남았죠? 최고가가 이제 5만 1,500원인데, 약 120-130%가 수익이 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시세가 끝났느냐? 자, 지금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지금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ISCC 마냥 이런 5일선과 11선의 어떤 변곡점 사이에서 자 변곡점 사이에서 자 2만 원대 못 사셨던 분들도 4만 원에 이제 매수 자리를 노리려면은 이 변곡점 사이에서 지금 캔들이 오늘 전고점 앞에 매물 때문에 이제 윗골을 살짝 맞긴 했지만 5일선 위에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변곡점에서. 예? 그러면 이 종목도 역시나 여기서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TFE를 한번 볼까요? TFE는 원래 태생부터 변곡점으로 갔죠. 자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던 자리가 어디죠? 자 이 종목은 아예 태생부터 변곡점 자리에서 1차 매수 급소 자리가 나왔었고요. 그 자리가 이제 12,500원이었고 2차는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나 잘 보세요. 2차는 지금 현재 이 종목이 1차에서는 변곡점 기법으로 갔는데 지금 현재 2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뭘 만들고 있습니까? 자, 풍선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역시나 TFE 역시 7월 초에 이미 급등을 했기 때문에 변곡점 자리에서 급등을 또 한 번 2차 상승을 시키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종목을 7월 말까지 어떤 풍선의 통로 상단까지 끌고 가서 8월쯤에 한번 또 2차 상승을 시키겠다는 그런 세력의 의지가 굉장히 엿보이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효성중공업 한번 볼까요? 전력주 관련주 지난 강의 시간에도 이제 재룡전기 효성중공업 한 세 종목을 소개시켜 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 요런 종목들은 어떤 상승을 한다고 그랬죠? 자, 노란색 음영 자리에서 이미 1차 매수할 수 있는 급소 자리가 있었다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지난 강의에서 요 2차 변곡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급소가 이제 1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종목이 급격히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난주까지 또 한번 이런 5일선과 11선을 완전히 붙여놓는 변곡점을 만들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만약에 13만 원에 어저께 종가를 한번 볼까요? 어저께 종가를 확대해서 보면, 자, 보세요. 자, 5일선과 11선을 완전히 붙여놓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좀 들어왔잖아요? 전일 거래량 대비 약 140% 정도 들어왔는데, 요 자리에서 변곡점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오늘 12%라는 놀라운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AI 솔루션주를 한번 볼까요? 이 종목은 굉장히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올해만 1000%라는 놀라운 상승을 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올해 1000% 상승했다는 얘기는 바닥에서 3,000원, 4,000원에 있었던 종목이 지금 38,000원까지 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000%를 상승할 때 주가가 1년 한 해 동안 연봉이 1000%를 상승했는데 그런 그 1000%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칠판 강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초급등주의 11패턴 매매 기법을 다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놓으셔야지만 이 종목을 10% 수익에 가담을 하실 수가 있었고 자 그거를 만약에 11가지 패턴을 다 숙지하지 못하셨다면은 자 이 종목이 이런 풍선 모양을 만들 때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14,000원에 딱 눈에 들어오시죠? 자, 이 종목이 풍선을 만들고 자, 통로 상단에서 지금 거래량이 들어온 게 14,000원이라는 거예요. 그 종목이 그 14,000원 종목이 지금 그 자리에만 사셨어도 오늘 종가에만 팔아도 100% 수익이 나 있다는 거죠. 네. 자, 이 종목은 자, 지금 1000%나 상승하고 지금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고. 자, 바닥 탈출 기법이 이제 두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뭐가 있죠? 폐 배터리 관련주.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지금 바닥을 탈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닥 탈출 기법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바닥 탈출 기법은 검정색 라인이 121선인데 그 121선을 기준으로 매집산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세비캠 역시 그 매집산을 한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지금 121선을 뚫고 안착을 해 있잖아요? 근데 세비캠보다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성우 하이텍이
성우 혜택이 이런 매집산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비캠하고 성우 혜택이 만약에 페페테리 관련주들이 간다면 두 종목 다 같이 가겠지만 자, 이런 매집산에서 지금 지금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자,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종목을 같이 보시는데 성일 하이텍이 대장주로 갈 확률이 좀 더 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굉장히 싼 자리다. 왜냐하면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 탈출 기법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그런 자료들을 한번 꾸준히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아서 지난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에코프로가 올해 10만 원짜리가 지금 130만 원이 돼 있다는 얘기는 주가가 1300%나 상승을 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 시간에 늘 설명을 드렸지만 10만 원짜리가 100% 올라서 20만 원 돼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올랐다고 내가 이건 너무 많이 올라서 내 게 아니야 하고 망설이는 순간 20만 원이 50만 원 되고 50만 원이 100만 원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에코프로를 제가 60만 원에 살 수 있는 자리는 어디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어느 날 주가가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주봉상에 윗꼬리가 출현을 했죠? 자, 윗꼬리가 출현을 했을 때 제가 이 강의 시간에 신대가 기법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이 윗꼬리에 안착하는 자리가 오면 이 종목이 분명히 2차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자, 그 이후에 60만 원에 그 자리에 안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종목은 60만 원에 매수를 해야 된다 하고 말씀드렸던 거가 이제 기억이 나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60만 원짜리가 지금 그 자리에서 120%라는 놀라운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 또 이제 가기 출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 에코프로비엠도 한번 잘 보자고요. 자,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10만 원짜리가 27만 원 와 있는데, 상대적으로 에코프로에 비해서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별로 없었죠. 에코프로가 10만 원짜리가 80만 원까지 700%나 상승할 때, 이 에코프로비엠은 10만 원짜리가 약 170%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뭘 만들고 있었죠? 자, 에코프로비엠이 아무도 모르게 뭘 만들고 있었죠? 풍선기법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풍선기법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잘 보세요. 주봉산에 이제 풍선기법을 만들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이 더 무서운 거는 그 연초에 지난 상반기 때 윗꼬리를 만들면서 누군가 이익 실현을 많이 했는데 그 자리에 안착하려는 그 단가가 28만 원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풍선기법과 윗꼬리 안착기법이 두 개, 급등매매 초급등기법이 두 개나 적용이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28만 원 자리는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야, 거기서 이 종목이 무려 지난주에 35%, 이번주에 21%. 이렇게 놀라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1강부터 지금 현재 12강까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제 기법 강의를 잘 다시 한번 녹화된 거를 들으시면은 이런 에코프로비엠도 20만 원, 28만 원, 30만 원에 과감히 매수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12강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휴가철인데 여러분들 즐거운 휴가들 잘 다녀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